커다란 나무 숲 사이로 보일 듯말듯 빼꼼히 얼굴을 내민 뾰족지 뭉치. 뭔가 신비로운 맛을 드는데요. 정성스레 쌓은 돌계단을 오르면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고풍스러운 나무집이 나타납니다. 야, 여기 진짜 이게 들어가는 입구가 환상적이네. 아, 돌을 진짜 엄청 네. 잘 쌓으셨다.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너무 좋다. 역시 나무집. 네. 여기 산에 어울리는 나무집. 아, 여기 단풍나무도 너무 좋겠다. 이 집은 주인인 정지인 씨가 직접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집의 느낌이 특이하다. 아이고. 오, 내부를 보니 고택 같은데요. 언제 지으신 집이에요, 이 집이? 아, 요 앞집은 요 칸이죠. 요거는 2003년도니까 18년 전에 지은 거고. 근데 느낌이 되게 오래된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오래된 집을 온 것 같은 느낌. 한 200년 된 집, 200년도 안 된 집이구나. 총 70평 규모인 이 집은 두 차례에 걸쳐 지어졌는데요. 앞부분은 지난 2003년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동식 조립주택이라네요. 감쪽 같아. 전혀 몰랐어. 그냥 목구조 이동식 집이지 전혀 몰랐어. 네. 굉장히 오래된 어디 목조주택에 온 듯한 느낌이네요. 경량철골 조립식 주택이라고는 믿겨지질 않는데요. 나무를 덧대어 만들었기 때문이랍니다. 네, 어렸을 때 아빠가 컨테이너로 이사 간다고 해서 저희는 이제 큰일 났다. 내가 내 동생들 잘 챙기고 이제 잘 살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와보니까 또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인데 아닌 거예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진짜 장녀. 네. 훌륭하다. 여기 2층 그러면은 한번 2층을 좀 안내해 주세요. 네. 2층에 또 주인이니까. 2층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예, 예. 가시죠. 자녀 방이 있다는 2층은 어떤 모습일까요? 계단도 완전히 옛날 삐그덕삐그덕거리는 옛날 계단이에요. 이쪽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다락방 느낌으로 다락방이에요,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는 그럼 원래 누가 쓰던 방이에요? 둘째 딸. 동생. 제 여동생이 쓰던 방이고요. 이야, 네. 애들은 꿈의 공간이다. 아, 이게 천장이 그쵸? 이렇게 경사지게 된 거는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경사 되게 심한데요, 보니까. 예, 한 60도 정도 되는 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알프스 산 꼭대기에 있는 60도 이상의 경사면을 둬 다락의 느낌이 나도록 설계된 딸의 방은 마치 동화 속 통나무 집을 연상케 합니다. 이 문을 이렇게 열면 이제 밖에가 이렇게 아 진짜 이거 완전히 이렇게 착 열고 밖에를 보고 진짜 좋겠다 아침에 나무가 새가 울고 그죠 네. 네. 새소리 들리고 야 철마다 바뀌는 나무의 풍경과 자연의 소리가 선물처럼 펼쳐집니다 또 요 선이 네. 여기 이제 1층하고 2층이 네. 분리됐다는 선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네, 1층이고. 아, 요건 다른 거고. 예. 다른 위에 파트가 붙이는 예. 거. 원래 이게 이 선까지가 분리되는 아, 네. 1, 2층 분리죠. 아, 그러니까 1층까지는 여기까지고 사실은 예. 요 나머지 지붕 부분은 예. 떼었다가 이제 다시 붙일 예. 수 있고. 예. 그런 아주 조립으로. 저쪽은 또 색깔이 차분한 색깔이에요. 아니, 이런 난간도 약간 투박한 듯한데 되게 네. 좋아요. 중간중간도 네, 이제 건너편 방으로 가볼까요? 와, 아들의 방이라는데 역시 동화 속 감성이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저 이어진 데 같은데 지붕이 얼핏 보이는데 네. 이 풍경도 되게 좋은데요? 여기에 그 사이로 나무가 집에서 자라요? 여기서 예. 보니까? 예. 그러네. 있는 나무를 그냥 살려둔 거지. 집이 나무를 피한 거죠. 뭔가 이렇게 네. 예고편처럼 여기서 딱 보이는데요. 창 밖으로 보이는 이것은 지붕을 뚫고 자라난 나무입니다. 잠시 후 그 정체가 공개되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학교종이에요? 이게 뭐죠? 이거 어릴 때 아빠가 네. 이거 저희 타고 올라가고 아~ 여기서 이렇게 스윙하고 아, 놀으라고 네, 이렇게 만들어주셨고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였어요. 아, 그렇게 난간을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네. 아,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 속 동화줄 같네요. 어린 시절 자녀들에게 집은 상상력을 키워주는 즐거운 놀이터였답니다.
중간에 연결 부위가 있는 건가요? 2층도 이렇게 두 쪽으로 네. 나뉘는 건가요? 네. 어디가 연결 부위인가요, 그러면? 이게 네. 네. 집의 좌우가 이제 분리되는 선이거든요. 아, 여기가요? 네네. 아. 이것은 집의 좌우 분리선인데요. 총 네 조각으로 나누어 조립한 이동식 주택입니다. 감쪽 같다, 근데. 그죠? 이게 이제 6.5m거든요, 여기. 아. 그러니까, 그 정도가 차에 실을 수 있는 그쵸. 최대치라고. 네. 컨테이너가 6m 정도. 예. 네. 아. 아니, 그, 여기에 이렇게 뭐 석가리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전혀 또 감쪽 같아요, 진짜. 그런 그 이동식 주택을 그쵸. 조합한 거라는 게. 얘기 안 하면 모르죠. 얘기 안 하셨어도 됐는데. 아니, 근데 이동식 네. 주택이라는 게. 예, 미리 제작해 놓은 이동식 주택을 지금 살고 있는 땅으로 옮겨와 조립하는 과정만 거쳤답니다. 저렴한 비용에 짧은 건축 기간. 그리고 어디든 옮겨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두 동을 이어붙이면은 약 16평 정도로 넓게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먼저 아래 두 동을 조립한 후 위쪽으로 두 개의 지붕을 얹으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좋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아닌 게 아니라 땅이 비싸가지고 예. 그 집을 예. 못 짓잖아요. 그런 문제를 예. 좀 해. 자기 땅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있죠. 거를.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은 이제 집 짓려면 땅부터 사는데 선생님은 네. 집부터 지시거든요. 괜찮다. 괜찮다. 조립식 주택의 편견을 깬 독특한 디자인. 누구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걸까요? 가족 공모를 했는데 그중에 우리 첫째 딸의 의견이 당첨이 됐다고 할까요? 제일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거는 이렇게 직사각형 집이었고요. 그리고 보신 이렇게 세모난 창문이 있는 거, 그것도 제 아이디어였고, 지붕 모양이나 전체적인 구조가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1층에 위치한 주방 역시 눈에 띄는데요. 일반 조립주택에서는 볼 수 없는 넓은 크기에 재료 역시 그리 비싸지 않은 목재들을 사용했습니다. 집의 크기로 봐서는 주방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네. 비중이 되게 이 집에서의 비중이 큰데 그러면 이제 그 사모님의 집에서의 그 네. 위치를 알만.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님의 희망 사항은 뭐였나요? 주방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었나요? 뭐 나무로 된 네. 싱크가 있으면 좋겠고 이 이동식 주택이지만 네. 주방은 그래도 네. 있을 거 다 있기를 널찍하게 네. 그러니까 뭐 생략하지 말고 네. 편하게 살림할 네. 수 있게. 근데 그러면은 어머님은 어디? 엄마는 지금 미국. 아 네, 미국에 계세요? 네 동생들이랑 저랑 같이 저희 넷이서 네. 미국에서 한 10년 넘게 살았어요. 그랬군요. 네. 아, 그랬다. 큰따님만 먼저 들어오신 거예요? 네, 전 대학교 마치고 이제 들어왔어요. 아, 네. 아빠 옆으로 네. 오셨구나. 되게 든든하시죠? 네. 되게 좋으시겠다. 네. 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쪽이 마당인 줄 알고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여기가 외부 같기도 하고 내부 같기도 하고 지붕이 또 있어요. 저 공간은 정체가 뭔가요? 네. 예. 가보시죠. 네. 아, 가서 봐야 돼요? 필요 없나요? 설명을 안 해주시는데 뭔가 비밀이. 무슨 비밀이 우와. 있을까요? 아니 정말 의외의 공간이네. 와 대단하다. 아 여기 이게. 와, 놀라는 표정을 보니 반전이 있나 본데요. 와 신비롭고 독특한 비밀의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야 여기 되게 특이하다. 아, 여기 마당도 아니고 되게 희한한 공간이네요. 여기 진짜 살아있는 나무야. 자,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증축한 두 번째 집은 자녀방과 거실, 안방으로 나뉩니다. 아, 진짜? 예. 네. 오, 진짜 나무네. 아니 우리가 보통 인테리어로 가짜 나무를 이렇게 뭐 실내에 넣는 거 많이 하는데 진짜 나무를 넣으면 보통 죽거든요. 근데 얘는 살아있네요, 보니까. 네.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2층에서 햇빛을 받는다든가 그런 작용들은 밖에서 하고 여기는 땅의 거는 그대로 뿌리가 살아 있고. 그냥 아까 2층에서 본 그 나무 가지가 이거죠? 예. 느티나무의 뿌리는 땅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지붕을 뚫고 올라간 가지는 광합성 작용을 하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원주인인 60년 된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공생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죠. 감히 집이 이 나무를 나가라고 할 수 없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원래 주인이 상생해야죠. 네. 원래 상생하는데 이 나무가 또 그래도 저 지붕도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몫하고 있네요. 네. 또 여러 개의 천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독특한 운치를 더해줍니다. 천창의 이 채광량이 벽의 창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같은 면적일 때. 예. 약간 은은하게 저기 녹색을 거쳐서 들어오는 빛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은은해서 여름에는 부드러운 빛이에요. 너무 커서 덥지 않을 정도가 이제 나뭇잎들이 그런 역할을 한번 걸러주니까.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이 들어와서 되게 좋은데요. 다 선생님도 되게 아까 저기보다 훨씬 잘생겨 보이고 역시 조명빨 역시 조명빨이지.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구조는 산의 지형을 고스란히 살린 벽면과 석축입니다.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돌들을 멋스럽게 쌓아 올렸습니다. 이쪽 축대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이렇게 재밌는데 여기서 가까이 보니까 이 바위가 삭철을 많이 받은 바위인가 봐요. 채석하고 버려진 채로 그대로 훼손된 상태로. 아, 그럼 처음에 오셨을 때 여기 되게 삭막했겠네요, 환경이. 네. 그렇죠. 그냥 버려진 황량한 곳이었고 산을 그냥 막 파헤쳐 놓은 상태였죠. 그럼 그 거기에 선생님이 그럼 지금 조금씩 복원시키고 있는 중이군요. 그러면은 네. 광장 겸 이 거실이 한쪽은 철로 된 벽이고 한쪽은 나무로 된 벽이 있고 한쪽은 돌로 된 벽이 있고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모든 우리가 자연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모든 재료가 다 있고. 그러고 보니 이 돌 사이마다 재미있는 선반도 있네요. 이건 무슨 용도일까요? 아, 계단이군요. 와. 내려와 볼까요? 다리가 기시군요. 내려와 볼까요? 네. 롱다리 임 수상님의 동심을 자극시킨 돌다리네요. 아, 재밌네. 그럼 이 마당에선 주로 어떤 뭐 뛰어노는 마당이었나요? 아니면 여기서 거실처럼 쓰면서 여기서 뭐 숙제도 하고 여기서 TV도 보고 런닝머신도 뛰고 그랬었어요. 있을 때는 한옥들도 뒷마당이 커뮤니티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좀 편리함을 좀 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광장 같아요. 딱 자그마한 현관을 통해서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집이 아담하구나, 동화 같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 완전 반전인 것 같아요. 이제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이 안쪽에 있는. 훼손된 돌들을 하나하나 주워 쌓아 올린 돌담. 실내지만 365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덕분에 관리하느라 일손은 더 늘었습니다. 자연을 해치지 않고 더불어 사는 법을 찾고자 한 건축주의 노력이 이런 기발한 집을 만든 모양이죠. 20여 년 전 정지인 씨는 약 7,200여 평의 야산을 샀답니다. 그런데 훼손이 심각한 땅이었답니다. 여기가 1970년대 초반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채석을 했던 자리입니다. 채석 후에 방치되었던 자리입니다. 당시 채석한 흔적들이 야산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산업화가 한창이던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수많은 야산들이 파헤쳐졌는데요. 이곳 역시 그 피해를 벗어나지 못했죠. 민둥산에 가깝던 야산을 복원하기 위해 빚까지 낸 그는 2천여 그루, 100여 종의 나무를 이곳에 심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이제 이걸 좀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복원이 되고 또 사용이 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정성을 알아본 숲은 버려진 땅에서 값진 땅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정진 씨에게 나무는 자신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그는 이 숲속에 작은 통나무집 한 채를 지었는데요. 어떤 곳일까요? 바로 부모님을 기리기 위한 추모관이랍니다. 부모님은 나무를 사랑하는 법을 그에게 알려준 스승이라지요. 조경업을 하셨던 부모님은 나뭇가지 하나도 함부로 부러뜨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가 나무집을 짓고 숲을 되살리려는 것도 바로 그 배움 덕분이죠. 이거는 저희 큰 누님이 결혼식할 때 사진인데 저희 농장 잔디마당에서 결혼을 하셨거든요. 둘째 누님도 이제 농장에서 결혼식하고 나서 사진입니다. 마지막 여생을 숲에서 보내고 싶다는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그는 지난 7년간 홀로 간병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파킨슨병이 있으셨는데 그런 병이 계신 상태로도 뭐 계속 일하시고 나무 가꾸시고 돌아가시 일주일 전까지도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폐렴으로 돌아가셨고요. 어머님은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숲을 가꾸다 영면하신 부모님을 살아생전 그토록 좋아하시던 나무 아래 모셨습니다. 나무처럼 한없이 베풀어 주셨던 부모님의 사랑이 늘 그립고 감사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부모님이셨고 부모님께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주신 거, 더 바랄 것이 없는 아들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게 제 감사한 추억이네요. 오늘도 풍성해진 이 숲에서 그는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오후 시간 이번엔 또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돌계단을 오르더니 지붕 위로 성큼 올라갑니다. 울창하게 자란 느티나무 가지들을 정리해보는데요. 햇볕을 가리는 녀석들만 최소한으로 잘라낸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가을엔 낙엽으로 낭만을 선물해주는 고마운 존재지요. 자연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끼는 만큼 보배를 얻는답니다. 이 집의 또 다른 반전 매력은 바로 돌로 만든 수영장이랍니다. 버려진 돌로 호텔 부럽지 않은 수영장을 만들었는데요. 와, 내 집 앞마당에 수영장이 있다니 이거 정말 부럽습니다. 아빠 수영하는데 왜 이렇게 다 속옷해? 응? 나 엄청 다 속옷해. 부녀지간이 아니라 꼭 친구 같네요. 결국 아빠의 장난에 뿔이 났습니다. 부녀간 수영 실력은 어떨까요? 딸이 한수위군요. 무더위는 느낄 새도 없겠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 여기 살면서 수영하는 게 제일 좋고 비 오는 날 같이 수영하는 게 제일 좋고 이것 때문에 여기 안 벗어나고 싶어요.
버려진 자연을 되살리고 얻은 행복한 일상. 만약 자연의 소중함을 알아보지 못했다면은 이런 기쁨도 만끽할 수 없었겠죠. 느티나무 집에서 10여 분 떨어진 곳에는 딸 솔희 씨의 집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아, 여기는 그 아버님 집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네요. 나는 바로 옆집일 줄 알았더니 산길을 한참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철저한 독립성을. 네. 여긴 동물과 같이 아 동물과 같이 사는 곳이군요. 아그 어쩐지 얘네들이 아까 없던 그니까 아. 그 강아지들이 해성같이 나타나서 근데 이 집인가 보죠? 네. 오, 이 집도 되게 또 스타일리시해. 여 약간 모던한데요. 아 이거는. 멋져. 현대적인데. 반려동물과 살 수 있도록 독립된 집을 지어주었다는데요. 숲과 어우러져 아주 멋스럽습니다. 나무로 지은 목조주택 같지만 이 집 역시 이동식 조립주택이라네요. 어우, 여기는 숲속에 이렇게 멋있게 지어서 집도 그냥 이 언덕에 그냥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건너 들어오고 그냥 숲속으로 쑥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집으로 들어온다기보다. 안으로 들어서자 나무로 꾸민 집 내부가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14평의 집은 1인 가구가 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특히 통창을 통해 언제든 숲의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했지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제가 여기서 책도 읽고 글도 쓰고 하고요. 저쪽이 거실이에요. 아, 저쪽이 거실. 아, 여기는 약간 작업실이네요. 이제 네, 여기 앉아서 책 읽기도 하고. 아, 그럼 글을 지금 이제 쓰고 계세요? 아, 네. 그냥 글쓰기 좋아해서 네, 혼자서 쓰고 있어요. 네. 네. 아, 멋있는 작품이 나오겠네요. 이런 환경. 그래야 할 텐데요. 진짜. 여기가 조금 더 모던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니, 그래가지고 네, 자연스러운 게 등 같은 것도 그냥 판자하고 쫄대를 네. 끼고 거기다가 네. 그냥 이렇게 LED 하나 넣어가지고 등도 이런 식으로 만들고 형편에 맞게 만들기 네. 모든 재료가 그냥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특별한 재료를 쓴 게 아니고 이제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편하게 다 그냥 이렇게 주섬주섬 네. 맞아요. 저 안에 한번 우리 네.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 아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야 여기도 더 좋네 여기. 작가가 꾸민 딸 소리 씨에게는 영감을 주는 최적의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쪽도 역시. 진짜 제대로 멋있네요. 네. 오, 여기 멋있다. 창너머로 보이는 푸른 숲을 마당 삼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실 공간. 야산 주변의 흔한 낙엽송들을 이용해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에서든 주변의 자연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문과 창을 내서 소통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여기 자연한테 어울리게 하겠다. 그게 제일 선생님 생각하시는 출발점인 것 같아요. 사실은 조경은 집 짓고 나서 남는 공지에다가 하는 게 조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풀들과 이런 것들의 위치 잡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집자리 잡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자연의 길을 먼저 만들어주고 집자리 잡는 게 맞는데 우리는 좀 반대죠. 아니 아무도 못 알아봐준다 말을. 아니 진짜 원래 저 정서인데. 드디어 누가 알아줬어요. 아니야 근데 우리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간의 노고를 이렇게 알아봐주다니 감개무량할 수밖에요. 커피 한잔 다 맛있게 언제나 위로가 되고 아니 진짜 아빠의 20년이 위로가 되고 있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버려진 땅을 살리고 자연과 공생하는 집을 짓기 위한 도전이 이제야 인정받은 느낌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자재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은 그 집이 그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집, 또 환경에 녹아 들어간 집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집은 가장 편안한 휴식처라 하죠. 소리 씨에게는 반려동물과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집이 가장 편안한 안식처입니다.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도시를 좋아했던 소리 씨였지만은 이젠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이 집을 통해서 제가 많이 깨달아서 이제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영향 때문일까요? 반려동물과 더 재미있게 살아보고 싶은 집을 직접 설계해보고 있는데 계획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자재도 친환경적인 쓰던 자재 다시 쓰는 걸로 생각했고 여기선 안 해봤지만 태양광 이런 것도 지금 위에 설치할 거거든요.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는 때로는 내 삶의 방향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소개할 집이 나왔습니다. 아, 제대로 등산을 또 여기서. 집은 언제 나오나요? 곧 다 왔습니다. 정말 끝이에요, 이제. 아, 경치는 진짜 좋네요. 많이 올라와가지고.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기네. 아, 이거네. 와, 산 정상에는 진짜 나무집입니다. 진짜 나무들이 다 받치고 있네요, 보니까. 네. 근데 받치기만 한 게 아니고 보니까 여기는 뚫고 올라갔어요. 이거 뚫고 올라갔어요. 와, 또 여기도 이것도 뚫고 올라갔고. 오직 나무만을 기초삼아 지은 집입니다. 아니 우리 걸어오기도 힘든 산길에 어떻게 이런 거를 여기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혹시? 네. 이거는 여기서 만드신 거예요. 여기는 뭐 장비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그러니까 그냥 지고 올라오는. 자재만 지고 올라오셔서 네. 여기서 직접. 네. 땅을 훼손시키지 않고 나무 위에 집을 지은 건데요. 내부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올라가는 코스가 또. 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모양이 되게 다채로워서 재밌다 이거. 이거 무슨 톰 소여의 몸 이런 데 나올 것 같은 딱 그런 오두막. 그러게요. 톰 소여가 살던 오두막 집이 생각나네요. 아담한 집인데요. 제 키에 맞췄어요. 그런데 나무가 어떻게 이 집을 지탱하고 있을까요? 네, 얘가 이제 기둥 역할을 하는 아까 그 밑에서 본 소나무잖아요. 네.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구멍이 있고 이쪽은 이제 잘 막으셨군요. 이제 비 바로 위에 다락방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옆에 있는 요 철물은 뭔가요? 이 철물이 네. 집을 지탱하는 구조물인데요. 예. 제일 나무의 단단한 부분, 네. 심재라고 네, 하죠. 심재. 그 뼈대 부분에 천공을 해서 네. 거기서부터 이제 힘을 끌어내거든요. 요거 하나가 네. 4톤에서 8톤을 하중을 받는데 나무가 성장해서 네. 이 나무하고 이렇게 맞닿게 네. 되면은 요거를 좀 옮겨줄 수 있죠. 예. 아, 이게 나무가 이제 굵어지면. 예. 보통 10년에서 20년 사이에 한번 예. 이런 걸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예.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트리하우스를 많이 하니까 이런 부재들이 좀 많이 개발이 됐군요. 기술도 많이. 예, 그런 걸로 보입니다. 림부는 예. 나무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산 속에 집을 지으려면 구조재로 옮겨와야 되거든요. 네. 가공된 목재라던가 네. 콘크리트라던가 네. 철재라던가 이제 그런 재료를 일부러 갖고 와야 되는데 네. 이거는 그냥 자연에 있는 나무를 그 구조재로 활용해 도움을 좀 받아서 네. 이 주변을 그런 자재들을 옮기기 위해서 막 파헤치고 땅을 길을 내고 네. 막 땅을 막 해집어 없는 것보다 네. 이 산한테는 더 도움이 네.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이 정도 하나는 그 나뭇가지 하나가 떨어지는 정도이기 네. 때문에 큰 훼손은 네. 없거든요. 네. 이런 이제 나무 가지가 하나 죽는 거 정도의
피해는 있는 거죠. 네. 근데 나무 가지가 하나 죽었다가 또 새로운 데서 나오고 그렇죠. 그 자리가 옹이가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은 나무가 성장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숲은 전혀 안 건드리고 이거를 네. 넣을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실보단 득이 더 많은 거죠. 네. 그럼 트리하우스를 할 때 네. 가장 적합한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네. 목질이 단단하고 네. 그래서 구조력이 있고 네. 또 어떤 적응성이 좋은 나무들 네. 그리고 직립성인 나무들이 네. 좋은 나무인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나무 중에 느티나무 네. 아주 훌륭하고요. 네. 예, 또 참나무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나무를 갖다 심으실 수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뿌리 네. 뿌리를 훈련시킨 나무 훈련시킨 나무 예, 적응이 잘 되게 미리 옮겨준 나무들이 네. 더 안정성 그래 제자리에 있는 거 말고 네. 옮겨서 얘네들이 이제 적응력을 좀 키운 애들을 갖다 네. 놓으면은 훨씬 더 아 그렇구나 아 재밌다 사실은 그냥 나무 몇 그루가 이렇게 기둥이 된다는 게 나무를 보존하고 친환경적인 건축 방법을 찾기 위해 실패를 거듭하며 지은 집이라는데요. 그럼 나무집의 첫 도전은 언제였을까요? 집 앞에 큰 느티나무가 두 개 있었는데 그 느티나무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 셋하고 저희가 같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기다가 그 나무에다 집을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무모하게 아빠가 져줄게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무모한 도전으로 만든 한 평짜리 나무집. 이후 제대로 된 나무집을 만들기 위해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가 전문가를 찾았답니다. 그런 그의 열정과 도전이 지금의 이 나무집을 완성시킨 것이라지요. 그들과 함께 워크숍하고 또 격려도 받고 또 배우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 성장의 문제 또 하중 그리고 나무의 손상 이 문제들에 대한 기술적인 해답을 이미 갖고 있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확신을 좀 갖게 됐고 돌아와서 바로 접었죠. 오, 여기도 또 뭐... 실패를 거듭하며 노하우도 발전했습니다. 2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 여기 아, 여기는 완전 다르네요, 또. 아, 여기 진짜 좋다. 아, 여기는 밑에하고 완전히 좀 다른데 여기는 뭔가 이렇게 여기도 새집 같아요. 여기도 이제 굵은 나무가 하나. 네. 이 나무가 가운데 또 가로질르고 아, 숲을 향해 난 커다란 통창과 창가의 데크가 인상적인데요. 글을 쓰는 딸을 위해 만든 나무집이라네요. 무럭무럭 자란 소나무가 이 집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 전망 좋다. 전망 진짜 끝내준다. 이쪽 전망이 끝내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는 저 집. 아, 그래. 저 집 보는 풍경도 이쁘고. 풍경도 이쁘고. 야, 이건 계획을 잘 하셨네요. 설계를 잘 하셨네요. 이 구성을.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그다음에 이제 이 나무가 가운데 이렇게 집이 딱 있으니까 트리하우스의 정체성을 살리고. 그다음에 밖에가 다 열려 사방이 다 열려 있고. 그러니까 요 자리에 있으면 진짜 나무 위에 있는 느낌이 들 것 같아. 숲을 마주하며 지친 몸과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짜 이렇게 차 한 잔 마시고 생각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내려가고 뭐. 그러기에 딱 좋은 공간이고 아니 이제 제가 뭐 건축 탐구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집 좋은 집 되게 많이 봤죠. 되게 더 다 좋은 집이었는데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거는 이거 좀 가져갈 수 없나? 혹시 없어지거든 임 소장님. 임 소장님 이렇게 부러워하시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진짜 부럽다. 진짜 부럽다. 그리고 아니 우리 감성이 선생님의 이 감성이 너무 딱 좋아요. 그러니까 이 재료를 쓰는 감성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막 비싼 재료나 막 귀한 재료를 안 쓰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재료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나무로 집 짓을 때 흔히 쓰는 안에 쓰는 재료고 막 쓰는 재료잖아요. 그런 재료만 가지고도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만들고 심지어 이거는 사실은 비닐 아니에요. 비닐인데도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PVC 타일이잖아요. PVC 타일. 관략인 더 좋고 사실은. 근데 저기 사다리가 또 있어요. 그 여기 이 외에도 또 다락이 있나요?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거든요. 아, 또 있어요 하이라이트가? 아니 무슨 양파야. 까도 까도 계속. 여기가 아, 진짜 하이라이트. 아 진짜 안 갈 수가 없네. 한번 가볼게요. 네. 아, 과연 뭐가? 사다리를 타고 다락으로 올라가 보는데요. 어. 와. 테라스? 테라스가 있군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 상부가 테라스였구나. 아, 진정한 여기도. 여기가 전망의 끝판왕? 네, 끝판왕이에요. 진짜 이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냥 진짜 자연 속에 들어있네요, 그냥 네. 그대로. 아, 우리가 뭐 대단한, 우리가 뭐 절경을 보러도 많이 다니는데 사실은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산이잖아요, 그죠? 네. 야산을 어떻게 건축화하느냐에 따라서 풍경이 이렇게 절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데서 건축행위를 한다는 거는 주변을 다 밀고 성토를 하고 축대를 싸고 거기다 집을 또 앞에 가리지 않으려고 나무를 걷어내고 집을 짓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집을 살짝 얹어 놓으니까 자연에 묻히고 서로 자연하고 상생하는 이렇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말씀대로 좋은 자연을 보기 위해서 막 어디 멀리 가잖아요. 네. 주변에 가까운 곳에 네. 진짜 좋은 자연이 있고 맞아요. 그거를 사실은 좋게 보는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야산에 대한 존경심을 다시 맞아요. 그런 거를 한번 사람들한테 많이 이게 좀 전파가 되면 좋겠네요. 되게 좋은 메시지를 추가합니다. 네. 자연에서 가깝게 이제 있을 수 있는 편안한 공간? 네. 진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 선생님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너무 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겠어요 저희도. 자연 앞에 겸손할 때 자연은 더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소장님들도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겨봅니다. 누구보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이 두 분은 이 집을 보며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집을 지으면서 거기에 자연을 살리고 그러면서 집을 거기에 얹혀놓는 개념이라서 그런 그 마음가짐도 너무 좋았고요. 어떻게 하면 땅을 덜 건드리고 집을 놓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겸손한 태도고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취해야 된 환경 재앙이 지금 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취해야 되는 올바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이라는 게 이렇게 가벼워질 수도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가벼움이라는 게 무슨 뭐 그런 무게적인 가벼움뿐만이 아니고 자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자연을 대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쉽게 그다음에 정말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이 집이야말로 진짜 땅이 꾸었던 어떤 꿈 혹은 주인이 꾸었던 어떤 꿈이 결정체로 딱 나타난 것 같아서 이 집은 정말 꿈 같은 집인 것 같아요. 나무가 자라고 집주인의 꿈이 자라는 집. 아빠의 도전으로 만든 나무집에서 오늘도 딸은 작가의 꿈을 키워나갑니다. 조금은 천천히 흘러가는 이곳의 시간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휴식이 있습니다. 불안이 좀 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불안이 사라지고 잡생각이 사라지고 그냥 평안해지고 평온해져요. 네. 어린 시절 놀이터였던 숲은 이제 꿈이 자라는 공간이 됐습니다. 소라! 어? 나무집 생활이 만들어낸 색다른 풍경입니다. 저녁이 되자 장작불을 준비하는데요. 한여름밤의 낭만도 즐길 겸 아빠와 진지한 대화도 나눌 겸 불을 피웁니다.
난 딱 이대로만 됐으면 좋겠거든. 일단 실제 스케일에 맞춘 거고 이게 전체로 보니까 40평이야. 그리고 마당까지 하면 100평인 거. 지난번 그렸던 설계 도면을 내밉니다. 벌써 15번이나 퇴짜를 맞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 중입니다.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그래도 이렇게 스케일도 맞고 현실이 좀 반영이 됐네요. 너무 꿈 같은 게 좀 적어졌네. 제가 엄청 노력했거든요. 아빠의 까다로운 입맛에 맞추기 위해. 까다로운 건 아니에요. 까다로웠어. 오케이. 집은 사람을 담고 사람은 집을 담는다고 하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또 어떤 아름다운 집으로 탄생될지 기대해 봅니다.